건데. 네, 원래는 베타라고 읽었는데 베타라고 읽다가 로마 사람들은 베타라고 읽다가 뭐뭐뭐뭐. Look jolly. Look jolly. Everything in this hotel. 아, 어 뭐야? Special. Hotel. 이용. It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Okay, look jolly.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그래서 뜻을 얘기할 차례죠. 봐라 찰리. 봐라 찰리야. 모든 것이 이 호텔 안에 있어. 이 호텔에 있어. 어, 있어? 안에 있어. 모든 것이 이 호텔 안에 있어. 얼음으로 만들어. 얻는. 아. 도대체 뭐야 이거? 뭐 옹알이 아니야? 어? 모든 것이 호텔 안에 있어. 얼음으로 만들어졌네. 책상들? 테이블이 책상. 뭐라 해야, 아, 식탁들. 의자들. 그리고 침대들. 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우리말 해석이니까 좀 고쳐주세요. Yeah.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Everything, 모든 것이 이 호텔에 있다. 뭐가 쓰기 어려웠어, 데빈이는? 패드하고 했어. 네, picture. Picture. 너 연습해서 이제 안 보고 잘 썼죠? 네. 가위는 안 어려웠어? 가위도 쉬웠어. 가위 쉬웠어. 오, 잘했어. 이 호텔 안에 있다. 있다라라. 나 모든 것이 이 호텔 안에 있다를 만들어줄게. 어? 모든 것이 이 호텔. 네가 생각하는 그 뜻은?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뜻. 좀 보면 안 될까요? 네. 어? 남의 거 하냐? 어? 자, 이런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할 때, 영어로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뭐야? 뭘 붙여놔야 되는 거야? 뭐를 맨날 붙여놓지 않냐? 그래놓고 이런 아, 그림 그리지 않냐? 아, 어? 이지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모든 것이 있다. Everything, everything is. Everything 어디에? Everything is in this hotel. 이게 모든 것이 호텔 안에 있다지. 너 그린 거 채빈아. 네. 너 선생님이. 지호가 없는데. 어? 지도. 아, 너. 진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 아직 10월 아니냐? 10월부터 네가 할 수 있거든? 나한테 했어. 어, 어. 솔직히. 오늘은 집에 가. 진도가 빨라갖고. 어, 오늘은 네가 뭐야 안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진도가 빨리 끝났어. 단계 아직 다 아, 끝났는데 굉장히 아, 어? 고통 F 단계 다 끝났잖아. 아, 그래요? 좋아. 다 끝났던데. 너 안 빠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가 빨리 끝났어. 10월부터. 10월부터. 10월. 6월로. 아직 안 열렸어 그래서. 오케이, 자, 예, 안녕하세요. 예. 너 이거 처음 봐? 아니. 이거 이거에 대한 얘기, 어 잠깐 잠깐. 나갈게요.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봐. 어떤지. 응? 어떤지 뭐? 내가 늘 얘기하겠지. 문장으로 얘기하라고. 네 나이가 물 밥 이럴 나이는 아니잖아. 모르겠어. 아 목말라 물 먹고 싶어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나이잖아. 그치? 어? 어떤 씨가 길어졌을 때 우리말과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영어에서는 네. 어떤 씨 길어지면 어떻게 한다? 간추린 안 길어 보낸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뜻을 말해야 되는데 everything in this hotel이 그럼 무슨 뜻이란 말이야?
모든 것이 호텔 안에. 자, 봐봐. 우리말엔 어떤 씨가 뒤로 가는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난다 그랬지. 네. 어? 맛있는 밥.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밥. 내가 어제 먹었던 밥. 근데 영어에서 어떤 씨가 길어서 뒤로 간대. 네. 그럼 지금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 호텔에 있는. 그래. 내가 이 설명 처음 합니까? 몇 번쯤 했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메일의 뜻은? 만들어진.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붙였어? 비동사. 그럼 우리말 뜻은 뭐겠어? 만들어진. 아 찰리야,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호텔? 아 뭐야,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러고 있잖아. Everything in this hotel is 네. made of ice. 네. 아 잠깐. 오케이. 어 미안 미안. 오 쏘리 쏘리. 미안해. 자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했어. 얘 뜻이 뭐야 우리말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지.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아 어? 어? 이 자,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착각한다? 우리말 뜻만 보고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니까 여러 개 내니까 이런다고. 네. 안만 길어봤자 대의를 한다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네. 뜻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다시 설명하는 거야. 네가 맞게 했다고. 네. 그러니까 얘가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뒤에는 뭐가 오는 게 당연하다. 이즈. 가끔씩 네가 이제 곧 몇 개월만 있으면 중학생 되지.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네. 당연히 틀렸어. It are가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It is지.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쇼옹. 이렇게 했어. 네. 이거 듣고 싶어. 얼음.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What 영어로 바로 갈까요? What 이거 What is made of is made of 아니 뭐가 묻는 말 만들기 힘들어. 알았어 그럼 쉽게 도와줄게. 아니 쉽게 도와준다고. Made가 make랑 did와 혼합이니까요.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은 거 그렇지? 네. 일단 아이스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아 이거 맞는 거 같아요. What is made of? 그 다음에 뭐? What is made of? 틀렸습니다. What is made of? 바다. 아, what is it made of? It은 뭐 해봤는데? Everything in this hotel. 오케이, 읽고 뜻.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무슨 뜻일까? 호텔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은 뭐로 만들어져 있냐고 물어봤더니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 왜? 네?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그렇죠.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했더니 대답이 It 해요? 아니면 everything 해요? 원래대로 해야죠.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찰리가 대답할 차례네요. 찰리가 뭐래요? 그 말을 듣고 Ice bath.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re going to be too cold. I said we're going to be too cold. 그래서 얼음 침대들 우리는 너무 추울 것이다. 무슨 시제? 미래.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뭐하고 뭐? 뭐였더라? 비고잉처럼요. 너? Will. 그렇죠. Be going to 뒤에 반드시 오케이. 뜻을 얘기해 줄까요? Cold. Too cold. 너무 추운. Be too cold. 너무 춥다. 오케이. 무슨 시로 바뀌어버렸어? 하다시의 의미를 품게 됐으니까 Be going to 뒤에 하다가 온 조건에 맞춰졌고 그래서 미래 시제 표현이 되었네요. 네. 자, 근데 얘는 의미는 so cold, so cold, so cold, very cold 하고 비슷해. 네. 근데 too cold 하면 얘가 표정이 어떻다? 싱글. 그렇죠. 왜 too의 뜻이 뭐길래? 너무 추울 거다 이러면서. 너무 추울 거다 이러니까. 너무 추울 거다 이러니까. 싱글. 됐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네. 어떻다? 걱정이 되고 이렇다는 표현을 to를 이용해서 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걱정 마라. 우리는 잘 것이다. 많이 대리가 매우 따뜻한 침낭 속에서 걱정 마. 우리는 엄청 따뜻한 침낭 안에서 할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 하다시로 시작했으니까 무슨 문? 명령문. 뭐뭐 하세요. 뭐뭐 예. 하지 마세요. 예.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듣고 싶어. Where we will sleep? Where will we sleep? 애 뜻은? 어디에서 우리는 잘 것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will we sleep? Where will we sleep? 했더니 대답이? Where we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We're sleeping very warm sleeping bag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끝 물어보겠네. 그래서 Then요? Then 일단 읽어. 뭐야? 그렇다면 읽어. 왜 읽다 말아.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뜻은 그렇다면 그러네요. 그렇다네요. 우리는 무엇을 할 예정이니? 내일. 오케이. 됐습니까? 네. 얘가 가지고 있는 또 세 가지 뭐뭐뭐 있는데 그때 그러면 그래서 아 그래서는 아닌데 그런 다음 중에서 여기서는 그러면이고요. 네. 이거 지우고 좀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뭐야 저거 만약 아빠. 그렇다면 이거 그렇다면 영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만약 if so 만약 그렇다면 if so 자, 그다음에 이거 무슨 시제인지 물어보면 어디 쳐다보면 됩니까? 위에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누가다 부분이 시제를 표현하는 부분이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다? 미래 시제죠. 네. 미래 시제 will과 be going to 중에서 will을 쓰고 있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오케이.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뜻은
우리는 뜨거운 뭐 뜨거운 점 아침 식사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스 데네 뜻 없나요? 데네 뜻 없나요? 엔드가 그리고 데는 아무 뜻이 없어요? 갈 것이다. 데니 뭐죠? 데네 세 가지 뜻 뭐가 있는데 여기 이 상황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리는 거? 그런다. 그래. 아르 스케이트를 타러 갈 것이다. 아르 계단으로. 진짜 답답하다 지금. 여기 뭐가 생략됐단 말이죠 그러면? 나무 생략돼. 보잉. 아. 뮤. 공통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접속사. 네. 접속사가 나오면 이거를 두 번 그릴 수 있다 했죠? 네. 그래서 누가 언제 내일 할 두 가지 행동을 end로 연결해 놨죠? 네. 뭐 할 것이고, have 할 것이고, 네. go 할 거래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오케이. 그러면 어떤 아침 식사? 늘 영어로 표현하면? How will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아침? How 어떠저러고 있죠? 내가 어떤 색을 왜 물어봤는지 모르고 있어. What breakfast? 무슨 yeah. 책? 어떤 책? What book? 어떤 영화? 무슨 영화? What movie? Okay. 어떤 아침 식사? What breakfast? What breakfast will we have? What breakfast will we have? 어떤 아침을 내일 먹을까요? What breakfast 먹을 거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ill we have? 또 집중 안 하고 있죠. 다음 번에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What sounds like fun? 의 뜻은 와. What sounds like fun? 우와 재미 쓸 것 같이 들린다. 네, 좋아하는 거죠? 네, 아닌데요. 재미를 좋아하는 거죠? 아닌데. 내 뜻이 뭐야 지금 이 문장에서? 재미있을 것 같이. 됐습니까? 네. 어떤 재미있을 것 같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어떤 들린데 재미있을 것 같이 들린대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내 뜻은? 오후에는 우리는 얼음 낚시를 하러 갈 것이야. 그니까 그래서 내일 할 일은 총 몇 가지? 내일 할 일이요? 네. 따뜻한 아침 먹기.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가기. 어디에서? 아래층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은 얼음 낚시 하러 가기. 언제? 내일. 내일 중에서도 언제인지 나오잖아. 내일 언제? 오후.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저번 언제 매겨 주시나요? 다 매겼어요. 아, 다 맞았어. 아싸! 아! 굿자. 쌤 사진 찍어야 돼요. 아빠가 읽고 가네요. 오우. 그럼 내가 뭐라고 써줘야 되겠네? 나이스. 문자민 씨가 많이 틀려요. 오늘만 잘한 겁니다. 뭐래? 선생님, 저는 오늘 아빠가 용돈 많이 안 줘요. 엄마 아빠도 용돈 안 주더라. 우리 아빠 마음 넘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요 100점 맞으면 만 원씩 주고요. 우와. 아빠는 100점 맞으면 얼마씩 주던데. 100점은 하나도 안 맞아갖고 얼마 받았는지 까먹어. 아, 나 그 자민이 엄마 아빠 아들하고 싶다. 나도 용돈 받고. 나도 하이파이. 내일 갔어요 오늘.
오케이. 오늘 6과가 끝이 나죠? 수업에서, 예. 네.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뭐 슬픈 일 있어? 멍하다. 요새 뭐 학원마다 다 난리지 마. 진도